29기 방위출가 행자들이여, 여러분이 이와 같이 정하는 내가 그대를 위하여 계사가 되어주리라. 무릎 계라고 하는 것은 악을 없애고 선을 드러내는 기본이 되는 것이며 본부를 벗어나 성인이 되는 시작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는 84,000 가지의 한량없는 몸과 번뇌가 있습니다. 번뇌는 또한 한량없는 나쁜 업을 만들어 내며 이 번뇌와 나쁜 업 때문에 우리는 끝없는 생사인의 고통 속에서 해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계를 받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생사인의를 벗어나 해탈열반의 행복을 성취하는 지름길이 되며 그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부처님의 계는 성불의 계단을 오르는 사다리와 같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 오계는 삶과 죽음의 기나긴 밤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먼 길을 가는 나그네에게는 양식이 되고 병든 이에게는 좋은 약이 되며 혼탁한 물을 깨끗이 밝히는 구슬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 계단은 오계를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 목숨을 해치지마라. 모든 생명은 불성에서 온 바이니 그 가치와 권위와 신성은 무엇에도 비할 때가 없는 것이냐. 그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섬기고 그가 지니고 있는 끝없는 공덕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보아야 하는 것이냐. 그런 그를 어찌 생명을 나가거나 죽일까 보냐. 이것은 자기의 종자를 끊는 것이 되는 것이냐. 둘째, 주지 않는 것을 놓치지 말라.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님의 무한 능력을 쓰고 사는 것이니 마음이 물을 활짝 열고 서로 버림없이 흐르게 하여야 하나 지혜와 능력 그 모든 것을 이웃을 위하고 또한 참된 자신을 위하여 남김없이 발휘하라. 그리하여 모두가 부처님의 무량 능력을 자유로이 통하여 쓸 것이거늘 어찌 않으며 서로 맞고 간탐심을 내며 남의 것을 놓칠까 보냐. 이것은 복도의 종량을 끊는 것이 되는 것이니라. 셋째, 삿대근행을 하지 말라. 영착심을 내어서 마음을 거칠고 곤란하게 하는 데는 애욕일 뿐이니 마땅히 경계를 당하여 자성의 체념을 잃지 말 것이거늘 어찌하며 마음을 방장하여 삿대근행을 행하느냐. 이는 청정의 종량을 끊는 것이니라. 네 번째,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일체의 인생은 모두가 그 자성이 진실하니 오직 진실을 생각하고 진실을 말함으로써 일체의 경계에 진실이 성취되는 것이니라. 따라서 진실을 말하여 진실을 이루게 하는 성스러운 무리거를 어찌하오며 진실을 여기고 망령된 말이나 꾸며내는 말이나 이간질하는 말이나 모질고 독한 말을 할까 보냐. 이것은 진실의 종자를 또한 끊는 것이 되는 것이니라. 다섯 번째, 술을 먹지 말라. 사람마다 본성이 원래 고요하고 오래 나가서 일찍이 동요하거나 증간이 없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항상 본성분대로 깨끗하고 고요한 삼매인 정념을 가지하여 항상 지혜로 통달할 것이를 어찌 않으며 생각에 미혹을 일으키고 분별과 분노를 일으켜서 그 마음을 어지럽혀 본성을 잃을 것이며 더욱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의지를 무너뜨려 심심을 크게 해치는 술을 마셔 취할까 보냐. 이것은 또한 죄의 용자를 끊는 것이 되는 것이니라. 이러한 부처님의 오해는 남에게서 배운 교훈이 아니라 우리를 스스로 지켜야 하는 가르치며 불제자의 바른 행실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크거나 작거나 간에 의무를 성실히 이해하는 사람, 계율을 따라 행함으로써 생활에 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값진 경의로 열애를 올바로 존경하고 예배하고 경고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제59기 월정사 단계 출가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계를 받음으로써 모든 허물을 멀리하게 되는 것은 천년 동안에 얻었던 방에
삶은 괴로움이나 맞고 향기로운 거룩한 광명으로 이 지구를 충만하게 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나간 세월 동안 지은 모든 잘못을 한 번에 사면 사입니다. 수배자는 모두 성격당하시고 정교사에게 승천하시면 대중들은 모두 없으실까라며 복탁에 맞춰 품절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배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지은 모든 놈을 성모님께 참회해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저희 수배자들은 저희 수배자들은 한량없는 예측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모두 연변을 시작해 주십시오. 연변은 남행자는 왼쪽 팔, 왼자는 오른쪽 팔을 하십시오.